오늘 밤 중부와 전북을 시작으로 내일은 장마전선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산하에간 길게 이어지겠고 매우 많은 양이 집중될 텐데요. 오늘 밤부터 일요일까지 중부 많은 곳에는 250mm,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또 충청 북부 많은 곳에는 무려 40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장맛비는 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하천 범람이나 차량 침수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동해안과 남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전 29도, 대구는 33도 등으로 비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부지방은 여전히 덥겠습니다. 일요일에 장맛비가 그치고 나면 더위가 다시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